건강 기능 식품과 화장품, 지난해 가장 핫한 시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두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중견기업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다단계 판매 방식의 유통회사 애터미입니다. 지난 2009년 창립해서 10년 차를 맞은 이 기업의 지난해 한 해 국내외 매출 합계가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다단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속에서도 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가치 아래 이룬 성과라고 하는데요. 산업 2부의 유찬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라는 얘기는 사실 뭐 말은 좋은데 현실화되기는 참 쉽지 않은 게 또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애터미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룬 겁니까? 네, 먼저 유통관리비를 최소화한 것이 가장 큰 비결입니다. 한 제품은 한 회사하고만 거래하면서 안정적으로 공급받고요. 덕분에 생산회사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이를 기술개발과 원가절감에 투자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최다인 330만 회원을 보유해서 대량 구매가 가능한 점도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국내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는 데 기여한 주요 제품은 뭐가 있습니까? 네, 주력 제품은 예전에 기사로 소개해드렸던 건강기능식품 해모임과 최근 반응이 좋은 화장품 앱솔루트 라인입니다. 해모임은 애터미 대표 스터디셀러로 지난해 매출만 1,800억 원을 기록하며 국내 건기식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앱솔루트 라인은 지난 2017년 9월 출시돼서 약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이 기간 누적 매출 1,600억 원을 넘어섰고 단품으로 따지면 480만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네, 이해하기 쉽게 이를 좀 판매량을 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해봤는데요. 얼추 9초당 하나씩 판매된 셈이라고 합니다. 9초에 하나씩 팔렸다고 하면 더 이제 확 와닿긴 합니다만 이렇게 잘 팔리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이전에 판매하던 화장품 라인에다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서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새롭게 선보인 것이 비결이라고 합니다. 관계자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소비자의 요구는 심플합니다. 좀 더 즉각적으로 개선이 되고 좀 더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기를 원한다는 건데요. 그 점에서 앱솔루트 셀렉티브 라인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터미와 한국콜마가 공동 개발한 최신 효능 소재와 최신 전달 기술이 접목된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인터뷰에서도 한국콜마와 공동 개발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창립 초기부터 좀 협력을 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공동 개발한 성분은 뭐가 있는 건가요? 네, 화장품에는 다양한 고기능성 제품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좋은 성분들을 단순히 많이 집어넣는 것보다는 피부에 안전하고 또 제대로 작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국콜마와 애터미는 피부에 좋은 복합 성분을 만들고 이를 필요한 부위에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중 캡슐 기술로 효능 성분을 보다 피부에 친화적이게 안정화하고 이를 피부 고민 부위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된 기술입니다. 1차적으로는 피부 조성과 유사하게 마이크로 캡슐레이션을 하고요. 이렇게 효능 성분이 안정화된 것을 피부 고민 부위에 직접적으로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만든 섬세하고 보다 안전한 기술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애터미는 이를 통해서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도 인지도와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한 시장조사기관 조사를 보면 애터미는 기초화장품 브랜드 랭킹에서 유명 대기업 브랜드들을 제치고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조사에 사용된 소비자 접점 지표는 한 해 동안 브랜드를 구매한 소비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구매 경험률과 브랜드 선택 횟수를 더해 맞는 수치인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소비자 취향에 부합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또 화장품 생산 실적에서도 전체 생산업체 중 7위에 오르면서 국내 대표 화장품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방금 나왔었던 브랜드 뱅킹을 보고 있으면 그 순위 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굵직한 또 화장품 브랜드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놀라운 성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회사 전략은 어떤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해외 진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애터미는 다단계 회사로서는 드물게 해외 수출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립 이듬해 2010년부터 미국에 진출했고 현재 14개 국가에 진출해 있습니다. 지난해 유통기업에서는 처음으로 7천만 달러 수출탑을 받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베트남 시장 진출에 이어서 내년에는 세계 최대 직접 판매 시장인 중국과 인도, 그리고 터키 등에 진출하며 수출 범위를 더 넓혀갈 계획입니다. 예, 애터미에 대한 이야기들 유찬 기자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